두 선수의 네 번째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허예윤 네티마 플레이를 했는데요. 류형주 선수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타이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 1대1에서 서브 이어집니다. 렛 네트 맞고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류형주 서브 이후에 3구 네. 좋아요. 직선 커지만 네 맞추지 못해요. 지금도 조금씩 돌아서서 포핸드로 잡으려는 의지. 한 점 차. 바로 받아칩니다. 나이스. 잘 다듬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탑스핀보다도 약간 볼을 감아치면서 네 그렇죠. 자 서브 득점 튕겨져 나가거든요. 조금 네. 더 그런 면을 정교하게 네, 백핸드 탑 네. 임팩트를 줄 줄 알아요. 네네. 류영주 깊숙입니다. 그렇죠. 이게 강함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강약 조절로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도 보거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첫 번째 매치를 내줬고요. 아, 좋아요. 뽑기만 네. 하면은 무서운 허예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트에 걸립니다. 자기 걸 확실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아, 그러나 허예은 제가 볼 땐 정말 항상 좋은 경기를 땄었네요. 네, 포항시 체육회 때 정은수 선수와 경기에 한 게임 땄고 긴감을 좋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자, 류영준 파고 드는 그런 플레이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1대3 네, 깊숙한 그 볼을 기다렸다가 받아서 공격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번엔 그렇죠. 선수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도전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공격을 조금 더 많이 구사를 하면서 한 점 한 점 따라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 대 백. 야, 여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볼. 그렇죠. 네, 연 지점에 상대에게 앞서고 허용했는데요. 나 연승이 빨라요. 네. 네. 와, 이번에는 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또 아, 받아내. 나가네요. 허예. 네, 그걸 완전하게 완급 조절이 지금 서로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냉철함을 가지고 경기를 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나가. 네, 지금부터는 두 선수 뭐 지혜롭게 경기를 해야 됩니다. 어, 이번엔 9대9입니다. 우리 영주 네트에 걸린 아쉬움이 정말 가득합니다. 나갑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